네네. 장마가 끝난 바로 거의 다음날이라 더 초록초록한 것 같아요. 저기 어르신 계시는데 한번 여쭤보러 가실까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곳에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하면서도 아주 상큼한 작물이 자라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으러 왔거든요. 혹시 아무 알고 계세요? 예, 예, 이 동네 큰 빛깔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 이장님이 이걸 많이 키우고 계십니다. 이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 이 특작물, 우리 고향의 특작물을 잘 키우고 나는 또 부모한테 효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분입니다. 이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지금 농장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저랑 한번 같이 찾으러 가실까요? 이장님이 또 이 마을의 자랑이시군요. 아니, 근데 마을이 너무 예뻐서 네. 만화에 나오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이장님 계세요? 네. 혹시 무슨 일로 오셨지요? 여기가 아주 건강한 식재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으러 왔거든요. 아, 예. 혹시 건강한 식재료 있을까요, 여기에?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예, 예. 혹시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예. 지금 여기 오랜 장마 때문에 너무 질퍽질퍽해서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신고 이렇게 하고. 신고요? 예. 감사합니다. 딱 맞아요. 맞추는 듯이요. 준비를 미리 해주셨나 봐요. 와.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래도 이번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한번 보시면 있을까요? 네네. 마치 다 엉망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의 건강한 식재료가 혹시 뭔가요? 아,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한 새콤달콤한 바로 자두입니다. 와, 자두구나. 자두군요. 네. 자두. 자두 알이 되게 큰데요? 그러니까요. 거의 사과만한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품종이 도담이라 그래서 약간 추위라고 해서 그 사이인데 좀 씨알이 굵어요. 도담. 도담이라는 종. 이름도 예쁜데요? 이 자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유기산이 많이 있어서 피로회복에도 좋고 식욕 증진에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 안에는 칼슘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성장기 발효과들이거나 아니면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한약적으로도 골증열을 치료한다고 해서 뼈속에서 열이 나는 사람들에게도 좋거든요. 또 갱년기 여성에게도 좋아서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거든요.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신맛이 강한 자두를 과하게 드시는 건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옥살산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신장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의성은 자두가 유명한가요? 아, 예, 이곳은 지리적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자두가 자랐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토양도 자두 생산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도 많이 굵고 향도 다른 지역에 보다 많이 좋고 큰 거는 거의 죽는 말합니다.